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 오늘 장은 지수가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요,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성적이 좋았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도 52주 신고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에 시총 2위를 탈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좀 순위가 바뀌게 되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또 1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 일정이 있는데요. 이런 일정도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주식시장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좀 핫했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보셔야 될 게 공모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장에서도 뜨거웠던 공모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 DS 단석이죠. 오늘장에서 또 따따블에 성공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요.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친절하게 또 체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징글오드맨. 자. 아니, 전문가님, 하실 거면 시원하게 하셔야죠. 다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징글오드벨. 자, 오늘은, 네. 네, 오늘은 주식대장 말고 주식산타로 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수는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내년을 준비할 대박 종목들 같이 받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오늘 하루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산타처럼 선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특급 배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부터 살짝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또 바이오 쪽이 조금 힘이 났던 부분이 있죠. 이 얘기가 뭐냐? 자, 우리가 다음 주가 어떻죠? 다음 주는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 다음 주에 연휴가 껴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이제 약간 눈치 보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을 준비한다면 되게 좋은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내년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년에 1월 달에 있을 CES나 JP모건 헬스케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내년 바로 이제 1월 달에 주도 섹터를 결정짓는 어떤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ES 그리고 JP 모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주도주 어떤 업종으로 좀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년 1월 9일 이때쯤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나 또 우리가 CES가 있죠. 그래서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언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유한양행. 되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들었던 종목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내년에 모멘텀을 가지고서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CES가 있습니다. 이번 CES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제주반도체나 이런 AI 관련 기업들이 CES를 통해서 한 번 더 반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CXL이나 또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에도 AI와 많이 연동되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번 CES를 빌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겠고요. 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조금씩 움직였던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주식 산타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종목 고민들도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한 분씩 저희가 차례대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신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거든요. 매수가는 28,9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네. 한올 바이오파마 물어보셨는데 네. 아,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떻게 네. 좀 타이밍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 네, 시청자분 같이 보고 계시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거의 한 30% 정도 수익이신 것 같은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 기업이 실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기술 수출한 그 이뮤노반트에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이 기술 수출한 이 그레이브병 관련된 이 신약이 잘 되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시청자분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매수가 되어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일봉으로 봐서는 이 종목을 일봉으로 평가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은 요 부분이겠죠. 자, 요 부분. 이 지난 고점들을 계속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목이 여길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지수 자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밀린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큰 돈을 많이 태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4만 원까지도 다음 주면 충분히 슈팅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거를 길게 보시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뭐가 보이십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그 2018년도, 2020년도에 만들어졌던 요 고가 라인 때가 보일 겁니다. 요 고가 라인 때를 저는 이 고가 라인 때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고가 라인 때가 44,800원대인데 요 라인을 돌파하면은 45,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5만 원까지도 쉽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이 들고 있는 평균 가격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잘 버티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열매를 누리실 자격이 되시길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서 담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요 구간이 조정 구간이었고 요때 시청자분이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당연히 이때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라면서 추가 매수를 아마 엄두를 내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10%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5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아,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보내주셨어요. 위메이드 68,700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아, 오늘 장에서는 위메이드 종가 61,700원입니다. 오늘 한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네. 전무님 이 종목 지금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일단 시청자분이 들어가신 진입 타점이 사실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겠고 오늘 왜 빠졌느냐? 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게 기업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의 어떤 섹터의 문제가 있는 건지를 보셔야 될 것 같겠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에 있는 뭐 텐센트나 네지즈 기업들이 아주 거의 뭐 10%씩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도 사실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중국에 뭐 판호를 받든지 또는 중국에서 우리 게임을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도 큰 하락을 불러왔던 거겠고요. 사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오늘 상승분을 다 뱉어낸 것을 볼 수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이게 세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 위메이드가 과연 이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훼손됐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STO, 코인의 강세, 그리고 이 위메이드 코인이 위믹스의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위믹스가 지금 뭐가 남아있죠? 이제 빗썸 상장됐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업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바이낸스 상장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가 상승했던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게임 규제로 인해서 센티멘탈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투심이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저점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겠고요. 지금 시청자분의 비중이 10%입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왜냐? 내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마음 놓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평균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요거 지금 제가 그려드린 차트는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쫙 당겨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작년에 21년도에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한 80% 이상, 90% 이상 하락이 나온 다음 거의 1년 반의 긴 조정을 겪고 인제 추세적 상승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믹스가 위메이드 상승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위믹스가 일단 빗썸은 상장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다? 업비트 상장이 있고요. 그 다음은 바이낸스 상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잘 견디시고 추가 매수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제가 봤을 때 5만 7천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왜 빠질 수 있느냐? 요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와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직전에 있던 모든 구간에서 요 구간이 저항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 이 저항대를 깼죠. 그렇게 된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만 7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분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3%, 4% 정도 추가적으로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이 구간만 잘 견뎌내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가 업비트나 또는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면 10만 원까지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나 또 이 기업이 실제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면 위믹스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서 10만 원, 지금 이제 대략 한 2.4조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 간다고 해도 한 4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코인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밸류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추가적인 조정일 때 매수를 하시는 관점 유지시켜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위메이드 짚어주셨는데요. 조정받을 때 조금씩 추가 매수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NS텍이라고요. SNS텍이요?
네네. 왜 수컷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만 5천 원에 한 20% 가지고 있는데요. 아, 4만 5천 원에 20%요. 네, 이게 네네. 그냥 한 열흘째 지금 음봉을 맞고 있어요. 하도 네, 실적도 좋고 그 하는 사업도 네.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뭐 하염없이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네. 종무관님, 이 종목이 네. EUV 관련한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네네. 지금 빠져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똑같은 종목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약간 가치 투자의 성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가치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네, 요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메인 재료는 EUV 펠리클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삼성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 무슨 뉴스가 나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일본 거 갖다 쓰고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저번 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년 뒤는 돼야지 삼성에 납품을 할 겁니다. 아, 2년을 네, 기다려야. 네, 왜냐하면 자 일본 예. 기업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일본 기업 거를 쓰면서 이 삼성에서 SNS텍이나 FST한테 야 너네들도 빨리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개발이 다 돼 있나요? 아니요, 개발 중이죠. 개발 중이에요. 네, 개발 중입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은 개발이 완료됐을 거야 하면서 매수를 하셨을 거였지만 아직은 네. 개발 중인 겁니다. 왜냐? 삼성에서 아직 퀄리티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삼성에서 아 이거 써도 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산용으로는 쓰기 힘들어. 이거는 너네들 거 실력 있는 거 인정해. 근데 지금은 너네들 조금 더 보완해서 오고 지금은 내가 일본 거 쓸게 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에서 얘네들 거를 조금 밀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이 보신 관점이든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든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그동안은 잘하면 내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주가가 미리 반영을 했던 건데 이번 일본께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 이거 2년 뒤는 돼야지 들어가겠네 라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요걸 매수한 지 별로 되지 않으셨나요? 한 일주일 됐어요.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주 중요한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 이 추세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긴 장기 추세는 당연히 상승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상승 추세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겠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라인 보이시나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차트 그려드렸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이 추세선을 깨려고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세게 받고 그 다음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조정받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럴 텐데 뭐 내년에 뭐 반도체 CES 좋은 뉴스 많겠지만 요 종목은 안 갈 확률이 높고 제가 봤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은 조정이 이런 종목은 조정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 조정을 세게 주고 그다음 어떻게 되겠죠? 반등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 3만 8천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아마 단타로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주당 한 1,400원밖에 손실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일단은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빠져 나오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충분히 조정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이 들어간 관점 자체가 지금 훼손된 거잖아요. 예. 나는 이게 당장 삼성전자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잖아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는 진척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도 이 기업에 10%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당연히 네. 삼성이 이 기업이 좋으니까 투자를 했죠. 그렇지만 네. 삼성이 투자했다고 바로 써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 삼성전자도 이 기업이 완료가 확인된 게 아닌 건데 검증된 게 아닌 건데 막 썼다가 수율이 못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투자한 거는 당연히 이 기업이 좋기 때문에 쓸 겁니다. 쓸 거지만 네. 주가에 조정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께 그렇게 좋습니까? 일본께 당연히 좋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들 거를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근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거보다 두 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본 기업 걸 쓰다가 삼성이 두 배랑 비싼 기업 걸 계속 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때인데, 야, 너네들은 좀 싸게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수주를 주는 건데, 아직은 일본 기업 걸 쓴다는 얘기는 최소 1년에서 2년은 기다리셔야지만 납품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기업이 1년에서 2년까지는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저 현대차 증권인가 어디서는 막 9만 5천 원을 얘기하고 그건 당연히 좋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거는 장기 투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들어가신 관점이 단기 투자라면 어떻게 된다?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 택 일단은 정리하라는 솔루션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전화 상담을 좀 주셔야 될게요. 매수 이유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중에 따라서 또 언제 매수하셨는지 그 매수 시기에 따라서 우리 오경수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방향성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화 상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023772-0279번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이렇게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5,400원이에요. 85,400원이요? 네.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40% 되었어요. 40%요? 지금 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혹시 좀 오래 들고 계셨을까요? 네, 한 1년 넘게 들고 있었어요. 지금 38,300원까지 갔거든요. 요 종목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 어떻게 또 이런 종목이 사실. 코로나 한창 오고 할 그때 높은 데 들어가서 빨리 넣어지지 못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네. 사실 이 코로나 시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큰 시세가 한번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이 아니,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아니 네. 지금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네. 손실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반이라도 저는 손절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 이 종목 오르려면 거의 2년, 3년 걸립니다. 왜냐? 아직 한미 약품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어요. 아시나요? 아, 그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경영권을 승계해줘야 돼가지고 지금 주가를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을 네. 자르시고 나머지 네. 20%는 이제 다른 걸로 갖다가 교체 매매를 하시면은 저는 좀 더 네. 현실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요거는 네. 정말 오래 걸릴 기업입니다.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래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반 자르세요. 절반 자르셔야지만 절반을 네. 잘라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꽉 지금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기업들이 막 올라가는데 내 것만 그냥 하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잘라낼 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하는 거죠. 손을 자르다시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손절인 건데 지금 시청자분 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자른다기보다는 네. 절반이라도 일단 덜어놓으시면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못 네. 봤던 다른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거를 먼저 네. 겪고 나셔야지만 시청자분의 어떤 계좌가 복구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주들이 좀 오르는 게 많이 있던데. 네, 그런 종목들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일단은 잘라보시고 저와 함께 네. 같이 네. 다른 교체 종목들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미 사이언스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요. 다음 상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이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마이크론이요. 하나마이크론, 매수가 비중 네네. 어떻게 되세요? 3300원에 10%. 3만 300원에 10%. 네네. 아, 하나마이크론 오늘 28,6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이 종목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좀 앞으로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아이고 네. 좋은 종목 갖고 오셨네요. 아, 근데 이제 한 달 됐는데 네. 영 조금 미끄러지네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요 종목은 저희 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제 방송을 네.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봤는데. 예, 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을 못 봤어요. 그 타이밍을 못 쳐서. 아, 아쉽다. 예,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큰 상승을 한번 맛보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 시청자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내년 상반기로 보는데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왜냐? 3월달 안으로. 네, 이번에 최근에 공시가 나왔어요. 하나마이크론 비나라고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베트남에 있는 이 후공정 네, 업체가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네네. 100%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게 왜냐하면 원래는 그동안은 연결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100%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100% 그 비나에서 베트남에서 나온 실적을 다 매출을 잡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고요.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차트를 안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기업의 앞으로의 갈 길이 너무 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트로서는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가 않을 건데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온디바이스 AI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네. 그러면서 반도체들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네네. 반도체들을 누가 후공정을 해주냐? 바로 하나마이크론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네. 실적이 잘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더 잘 나올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실적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네네. 보면은 지금 주가가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이게 네. 이제 주봉인데 지금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선을 지금 지키고 있죠? 이게 20주선이라고 이 추세를 네.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추세를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 종목이 다른 어떤 이렇게 막 짜릿짜릿한 종목처럼 막 오늘 막 20% 올라가고 막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천천히 내 돈을 조금씩 불려주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다라는 거겠고요. 지금 비중도 네네. 너무 좋고 들어가신 타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실망하실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어차피 보신다고 했으니까 이 종목은 쭉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이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조까지도 충분히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보다 한 30% 정도 더 오른다는 얘기고 제가 네네. 봤을 때 한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이제 한 달 전쯤 샀는데 네. 가격을 그때 어떻게 보니까 올라갈 추세 같아서 사서 3만 2천 원까지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어차피 기다리실 거니까 더 큰 네. 목표를 가지세요. 왜냐, 더 큰 목표를 가져도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잘 사셨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유튜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뭐 비관적인 얘기는 막 해서 속이 좀 찌나고. 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기업은 네. 시청자분이 네.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내년을 보시면서 쭉 끌고 가실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로 제가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아제강요. 세아제강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7,200원 정도. 13만 7,200원에 몇 퍼센트 담으셨어요? 5%요.
5%. 와,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오늘 올랐어요. 네네네. 오늘 올라서 지금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세요? 예, 매도 저 얼마 되면 팔까 싶어가지고요. 네네. 전무님, 네. 지금 세아제강 14만 600원까지 갔습니다. 네네. 요 종목 언제쯤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네. 시청자분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예. 항상 이 수익은 좋은 거죠? 예, 예, 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철강하는 업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풍력주들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아셔야 될 게 내년에 트럼프 그 미국 대선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은 요런 풍력주들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요 추세선을 딱 보세요. 예. 보시면은 요 종목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4만 한 5천 원 정도 올라가면은 한번 예. 조정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얼마 더 오르면 되겠죠? 5천 원 정도 더 오르면은 얘는 이제 살짝 이제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4만 5천 원이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속 팔아 나가세요. 예. 예. 그러시면은 아주 잘 샀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안에 예.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제강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받아주시는 전화를 통화 연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오경수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엠텍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4,900원,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좀 크신데 30% 담으셨습니다. 블루엠텍 오늘 29,900원까지 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메디컬 관련한 종목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향후 전략 좀 어떻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이거 시청자분 사실 이제 좀 앞전에 있던 시청자분들처럼 이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좀 추세가 안 좋은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의약 품들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걸 하는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규 상장주 랠리가 있었죠. 그래서 뭐 DS 단석이나 LS 머티리얼즈처럼 그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급등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당연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아주 유명한 소건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산이 높았던 종목이죠.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은 골을 깊게 팔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요 종목 공모가가 얼마인지 시청자분이 아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가가 19,000원짜리입니다. 19,000원짜리가 75,900원까지 올랐죠. 이 얘기는 뭐냐? 이 기업은 이미 그냥 속된 말로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물려있는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이 좀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34,900원인데 지금 아마 주가가 지금 한 12% 정도 빠졌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이오가 좋다라고 하지만 이 기업은 이미 주가를 너무 빨리 당겨왔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깊게 나올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가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이게 왜냐? 이런 종목이랑 차트가 되게 비슷해요. 자, 그린 리소스 보시면은 주가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긴 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빠졌다가 살짝 나왔지만 이게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죠. 이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좋은 게 나올 수 있어도 과연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당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뭐냐?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를 종목이라면 29,000원을 깨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29,000원을 깨게 되면 뭐가 되죠? 직전 저점을 깨는 위치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도 차트를 그려드렸다시피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는 구간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종목이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에서 900원, 그러니까 1,000원이 더 빠지게 되면 저는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라인을 치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린 리소스라는 차트가 참 비슷한 차트라고 보는데 그린 리소스 차트 지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바로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직전에 살짝 반등 나왔던 구간까지 살짝 올라주죠.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요게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저는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35,000원 구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거는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9,000원을 깨면은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되고 깨지 않는다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34,000원 시청자분 평단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요때 잘 팔고 나오셔라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9,000원 선을 깨는지를 그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 신규주 관련해서도 상담을 진행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신청해 주셨을까요? 한선 엔지니어링이요. 한선 엔지니어링. 아,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900원. 네. 20%요. 20%요? 네. 아, 한선 엔지니어링 17,900원에 네. 비중 20%. 네. 이 종목 역시도 신규주입니다. 네. 오늘 네. 9,310원까지 빠졌는데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까 그린 리소스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네. 날에 그 코스닥 네. 상장한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좀 물려 계셔서 네. 지금 속상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아,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참 이런 신규 상장주 매매가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매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이면 거의 이제 상장 첫날이나 그 다음날 네. 더 세게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자분 평단까지는 못 옵니다. 라고 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네. 이거 공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네, 7,000원? 네, 7,000원입니다. 7,000원짜리가 상장 당일날 네. 2만 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면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매력적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실 겁니다. 네. 이 기업이 뭐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내년 주도주가 바이오랑 반도체인데 이 기업은 막 피팅 밸브 이런 거 만드는 업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잘 해봐야 12,000원인 겁니다. 아, 그때 네. 손절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2차 전지에 만약에 엮여버리면은 오늘 네. 2차 전지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2차 네. 전지에 만약에 엮여버리면은 공모가까지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시청자분 비중이 너무 이게 추가 매수하기식이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세요. 왜냐면 중간에 이게, 물을 타버려가지고. 아, 이거는 물을. 우리가 매수를 분할 어떻게 보면 이게 물타기를 하잖아요. 네. 물타기 하실 때 아무 타점에서나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물타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수가 잘못됐을 때 얘가 어느 지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물을 타셔야 되는 거지. 그냥 제가 봤을 때 아마 처음에 한 2만 원대 들어가셨다가 빠지니까 거기서 바로 물을 타셨으면은 이러면 17,000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게 공모가까지 빠졌다가 엄청 오랜 시간을 지나쳐서 한 11,000원까지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많이 올라봐야 한 12,000원이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블루엠텍도 똑같지만 이게 지금 전저점이 8,980원이거든요. 네. 그럼 이 8,980원을 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모가까지 가기.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이거 바닥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탈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버려야지. 그러면서 다 던질 겁니다. 그러면 투매가 확 빠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런 걸 굳이 저는 시청자분이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시겠지만
비중을 일단은 절반은 손절하세요. 그러니까 비중 20%니까. 그 절반만 할까요? 아니면 다 하지는 말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그린 리소스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럽니다.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투매가 나올 뻔하다가 기술적 판단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수급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공모가 금방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호예수 때문에 물려있던 세력들이 한 번은 기술적 반등을 내주는데 문제는 7,000원까지 빼고 올리느냐 아니면은 7,000원까지 안 빼고 올리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7,000원까지 보시면 지금은 나 괜찮아 버틸 수 있어라고 하지만 막상 그 7,000원 보면 멘탈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절반을 그러니까 10%만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이 기업이 그래도 좋다 너 이거 나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 7,000원 깨지면 이번에 손절했던 그 비중을 다시 태우세요. 그러면은 평당가도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덜 손실을 보면서 나올 수 있으실 거고요. 막상 10% 팔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 그 10% 갔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호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기술적 반등으로 한 12,000원까지 가면 그냥 손절을 하시면서 손실을 보는 줄이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실을 보는 종목이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나마 덜 손실을 보거나 나의 멘탈이 덜 깨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제 엊그저께 만 얼마가 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손절을 좀 절반 틀려고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있을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세게 나오겠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 신규 상장주의 기술적 반등은 공모가의 보호 예수 어떤 일정과 또 이 기업이 센티멘탈이 맞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바이오나 또는 반도체였으면 그나마 좀 세게 나왔을 겁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뭐 큐로셀 같은 종목들 보이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빠지고 그냥 막 세게 가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섹터가 안 좋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일단 덜어내시고 화요일 날 그러면 먼저 털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오전에 털지 마시고 왜냐? 보통 이런 종목들은 다 너도 나도 다 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초가에 확 빠졌다가 살짝 올라간 다음에 다시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팔기보다는 이제 한 2, 30분 정도 시장이 좀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슬슬 팔자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를 때 절반 정도 털어버리는 게 낫겠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일단 10%만 덜어내셔도 좀 정신 건강이 좀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손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잘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산타,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도 준비해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미처 종목 상담을 신청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산타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타임 특가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아이센스와 대동이라는 종목이겠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 비만약이 나오니까 아무도 혈당은 안 체크하는 거 아니야? 당뇨병 다 낫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조정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 무슨 뉴스냐?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측정기 센서를 건강보험에 등재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려 40만 명의 제2형
당뇨 환자들한테 이런 보험료 혜택이 들어가는 거겠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첫 번째로 만든 기업이 아이센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오늘 주가가 조금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나왔겠고요. 자, 보시면은 실적은 정말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왜냐? 이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은 다 외국 걸 갖다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호로 만든 이 아이센스의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외 수출도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규모가 시장 규모가 연평균 11%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라는 것이 선진국이 될수록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속한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조정을 받을 때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사볼 만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자, 이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 연속 혈당 측정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됐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약 나왔는데 비만약이 있으면 이거 혈당, 당뇨 다 치료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고점 대비 대략 한 30% 빠진 상황에서 지금 60일선을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 꽤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 오늘 나온 뉴스,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40만 명의 새로운 신규 수요자들이 창출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기업의 체질이 바뀐다. 더 탄탄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매수했다라고 보실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오늘 주가 차트에서 이 일봉에서 어떤 흐름이 보였는지를 제가 땡겨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처음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뜨고 나서 어떻게 됐죠?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 봅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랐고요. 물론 중간에 한 번 이 물량을 턴 세력이 있겠지만 그 세력을 다시 잡아먹고 주가가 오르고서 유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고 이거를 반응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기업이다. 사야 되겠다 하면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워낙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이 있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실적이 돌아서고 그러면 네 박자가 다 맞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내가 이 산업의 성장을 믿고 있다면 길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가격은 아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기업이 오늘 확 올랐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죠? 거래 일자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이거 지금 사도 되나? 라면서 약간 머뭇머뭇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27,000원에서 26,000원대 구간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대동이라는 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대동 어제 크게 올랐고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왜 이런 기업을 갖고 나왔을까요? 크게 올랐고 크게 빠졌는데 이거 왜 갖고 와?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종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는 기업은 당연히 농기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만들면서 어떤 게 있었죠?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 농기계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기업은 수출을 무려 6천억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를 쓰는 게 아니라 해외, 미국과 유럽에서 이 농기계를 쓰고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실적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1,000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적으로는 너무 탄탄하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고요. 그렇다면 뭐가 핵심이냐? 바로 어제 뉴스가 나왔죠. 포스코와 함께 첫 로봇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로봇, 이거 별것도 아닌 거야.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농기계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응이 당연히 나오는 종목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센스와 대동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959 입력하시면 오경식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경식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